두 사람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이분에게 내 네. 몸을 꽁꽁 묶어서 함께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큰 물이 들어왔거든요. 너무 큰 사람이 들어왔어요. 언제요? 미미돌 사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뱀입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그 우리 브이로그 야외 영상 좀 찍어달라고 정말 많은 분들 여러분들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전화가 인싸들의 문화 이 현장에 지금 왔는데 여기는 신촌 홍대의 사주 골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뭐라 하려고 왔냐면 여러분들 신년사주입니다. 신년사주. 그러니까 1년 제가 미미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종합사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브이로그 안 찍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코로나 오늘 확진자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를 채워준 오늘의 또 게스트 저와 같이 이제 신년 사주 같이 볼 선선선녀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0만 축하를 왜 안 하죠? 아 50만 축하드려요 미미미도님. 이제 전달을 하시려고요. 죄송한데 그 영상 언제 올라? 이거 그게 지금 거의 알고리즘에서 박탈이 돼서 그냥 채널 다시 파는 기회 날 것 같은데. 만년 유튜브 꿈나무입니다. 올해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영상 쪽 올리고 신년 사주 그때 우리가 타로를 봤잖아. 네. 여름이었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데 나 궁금하거든 지금. 아~ 사주대로 볼래. 로맨틱한 꿈은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제가요? 와 아, 꿈을 꾸고 있어요? 피곤하다. 시간 빨리 흘렀고 우리도 이제 28 나이를 처음 봤는데 어쨌든 올해 또 중요하니까 둘 다.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드네요. 연애운. 올해는 좀 나 괜찮지 않을까? 박복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돈에 미쳤다면 금전운 체크할 것 같은데? 저는 금전운만 보면 됩니다. 이제 사주? 네. 저희가 한번 직접 이제 바로 들어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예. 너부터 할래? 아 그래. 사주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보셨어요? 귀가 얇아서? 네. 샤머니스. 그런 거 샤머니스트야? 거의. 종교를 만들겠다. 이 태양은 오로지 빛이죠? 특히 겨울의 태양은 빛도 되지만 굉장히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태양이에요. 한겨울의 태양이니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죠.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태양이에요. 얘가요? 네. 네. 모두에게 중요한 분. 연애 활동을 하신다면 상당히 명예나 인기를 얻기에 유리하신 분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인가요? 얘가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요? 이런 거 해야겠는데? 방송, 연애, 네, 미디어, 인스타, 유튜브에서 두각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두 개나 앞뒤에 갖고 계시죠. 아주 먼 곳에서부터 팬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이죠. 토레하네요. 진짜 그 생각. 네,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내년에 이거를 이 운을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으세요. 60년에 한 번씩 오는 글자예요. 그러면 89세에 오시겠죠? 그러면 견뎌. 무조건 존버해! 유튜브 해야겠다. 네, 하셔야 돼요. 빨리 시작을 하라는 거죠? 네, 무조건 들어가세요. 만년 유튜브 꿈나무입니다. 올해는 꿈나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 제 인생에. 오, 좋다 좋다. 네, 방송이라 이런 쪽으로 가시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도 되게 화려하신 분들이에요. 같이 함께 있어야 내가 돋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돋보이는 거야. 네. 너 말고 내가. 함께 움직이셔야 더 빛나시는 분이에요. 네, 유선이 확인해갖고 일단은 그럼 저로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앞에도 같은 녹색 글자가 나란히 보이죠? 예, 예. 이건 같은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내가 잘하는 걸 이 사람은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또 잘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일을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함께 할 때 좀 더 조직도 커지고 후반부에는 내가 가진 그 조직 있죠? 그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린다는 거는 내가 말년에 더 높은 명예를 올리겠다. 내 조직이 유지가. 근데 이게 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빡세게 볼 수도 있죠. 누가 봐도 이분 유명해. 이분 화려한 기술 갖고 있어. 능력 갖고 있어. 유명해. 그만큼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입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 그만큼 빛날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올해 25세에서부터 14세까지 10년 동안 딱 들어와 있죠. 25세. 25에 딱 들어와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올해 임인년. 이 임인년에 이 관목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이 사람 잘 뭉쳐져요. 저런 안 뭉쳐지는 글자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남이야 그러면서 와 소름 돈다. 끈끈하게 뭉쳐지는 그런 합의비. 와 이거 어떤 조건이나 스카우트에게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이분에게 내 네. 몸을 꽁꽁 묶어서 함께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큰 물이 들어왔거든요. 함께 가시면 그 다음 해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네. 그런 물이 들어올 거예요. 내년이 훨씬 더 좋으세요. 혼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네네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무조건 그들과 함께 뭉치셔야 내가 더 유리해진다.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주인 네, 사람이. 네, 인맥이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또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연애운이 네. 없는 오래 있는가? 오래 혹은 뭐 어느 시기에 찾아는 오는가? 그 25대 네. 뭔가 일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연애를 하고는 좀 담을 지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일이 더 중요하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좀 연애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보는데요. 네? 3개월? 네. 본인이 못 알아보셨거나 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나랑 때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대시를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 너무 방구석에만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나가셔야죠. 나가야 되나? 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네. 아내만 곁에 있으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발산을 하셔야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보여주거든요. 사실 네. 을목이라는 글자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는 무엇이냐면요,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어야 을목이 가장 화려해지고 빛나고 또 너야?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얘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거 이 을목은 병화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햇볕을 봐야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저는 또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겠다. 유튜브 시작합니다. 근데 너 진짜 해야겠다. 에어스 틱톡이더나. 해외 쪽에서 나왔다 하니까 제일 소름 돋았던 게 25살에 첫 영상 올렸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진짜 미쳤네. 그리고 연애운이 3개월에 한 번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소개팅했던 날짜 지금 검색해보려고. 저희 끝났고 지금 한 7시 정도인데 밥이라도 좀 여러분 선이 좀 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먹을래? 코카콜라 제로 있어요. 제로는 없어요. 제로. 뭐 너 또 바디 프로필해? 역겨운데 그만 하면 안 되니? 3년 내내 한 거야? 아직 프로필? 아니 왜? 아니 계속 이어져서 나 유튜브 첫 콘텐츠 추천해. 새로운 거? 콘텐츠 고민만 3년 동안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콘텐츠를 뭘 할 때 일단은 근데 다시 브이로그로 해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가 그 부업을 갖고 싶어 하던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너 운동 안 해? 너 PT 받는다며? 근데 가서 10kg 들어. 나 20kg 줄인데? 너가 나가야 되는데? 요즘 프레이크에 모여서 축구하거든. 이거 뭐야? 오케이. 밥그릇. 월크드 정도네? 내가 월크인데. 근데 얼마 나왔죠? 충격적이네.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배불러. 진짜 선선선형 진짜 또 오랜만에 10만 단위 때마다 수호천사처럼 나왔는데 고정 게스트. 선영이랑 할 만한 또 선영 컨텐츠들 뭐라면 좋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